오늘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이고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카카오입니다. 오늘 진짜로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자, 카카오 오늘 올라갈 것이다. 액면 분할 후에 처음으로 거래가 재개되는 날입니다. 성장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IPO 이슈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의견으로 오른다는 주장들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 액면 분할하고 나서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올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진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카카오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카카오가 국민주식이 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카오. 아, 그러게요. 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 오늘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짧은 소견이 아닌데 이게. 그런가요? 네, 어떤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주가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또 네이버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워낙 어떤 관심이 집중됐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못 가더라고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밀린다 그러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를 성장성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 성장성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언제가 사야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오늘은 아니다. 네,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전반적인 배경을 일단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럴까요? 액면 분할 이슈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 과거의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 아실 겁니다. 2018년도였었죠. 액면 분할을 하고 기대는 높았지만 한 6개월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마치고 그다음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를 좀 언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든 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늘었다라는 쪽은 눈에 띄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한 어떤 액면 분할 이후에 하락했다가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거기서부터 또 반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시점이 6개월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애플이나 테슬라는 좀 다르죠.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액면 분할이 있어도 주가가 단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마 애플이나 테슬라도 한 달 정도는 조정 기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적어도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좀 액면 분할 이후에 이를 좀 소화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 그래도 길게 맞추게 되면 다 올랐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이유로 갖다 붙였고요, 제가. 네. 네. 두 번째로는 성장세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 분기 실적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볼까요? 그림을 봤었을 때 이런 어떤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의 대표주죠. 그쵸. 그런 관점 쪽에서 구분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컨텐츠 쪽 모두 약간 컨텐츠도 물론 좋긴 좋지만 일단 당장의 실적의 기반이 컨텐츠 쪽이죠. 그런데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확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실적의 변화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들이 오히려 어떤 카카오를 이끄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년 전 정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매출을 이끌어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성장률이죠. 이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의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R&D 쪽에만 계속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플랫폼의 확장성과 함께 실적을 견인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보여준다, 숫자로 보여준다는 관점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유회사의 IPO 모멘텀이죠. 네. 지금 자회사의 카카오의 자회사의 가치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3조 원대가 넘어가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네. 예전에 상장 당시보다도 일단 눈높이는 많이 좀 올라갔던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또 바로 대기하고 있는 게 카카오 뱅크입니다. 네, 한 6월 달 말, 7월 달 정도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만 한 10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카카오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거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모두 다 지금 어떤 가치만 보게 되면은 6조, 7조, 한 10조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IPO만 돼서 기업 가치가 자회사가 어느 정도 확인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께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카카오의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야 뭐 줄줄이 써보면 뭐 몇십 페이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봤고 카카오가 아까 저희 뭐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5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만 2천 원에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5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11만 2천 원에 오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께 여전히 그래도 상승할 수 있다. 오늘도 뭐 이런 급등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한편에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론 이제 상장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장했을 때의 액분 이후에 조금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건 뭐 일단 뭐 조금 이따 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카카오 자체가 원체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김민수 대표도 해주셨듯이 이제 각 뭐 컨텐츠 관련돼서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컨텐츠 관련돼서 많고요. 계열사가 뭐 10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군으로 이제 확장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카카오 커머스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지금 뭐 계열사 중에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톡 내에 뭐 선물하기나 뭐 쇼핑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매출이 5,700억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한 94% 정도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뭐 114% 늘어서 이제 1,230억.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올 2월부터는 이제 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명품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제 명품 브랜드가 지금 이제 그 선물하기에 그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의 명품 업체가 들어가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팀 뭐 많이 쓰시는데요. 뭐 지금 누적 가입자로 한 2,800만 명 정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그 택시 호출 서비스 프리미엄이 나오면서 뭐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9만 9천 원씩 하는데 지금 뭐 2만 명, 3일 동안에 2만 명을 모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할 그럴 예정이다 보니까 뭐 향후 성장성은 좀 더 뭐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네. 구글에서 또 5천만 달러를 최근에 이제 그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뭐 다양한 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근본적인 이 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IPO도 있고, 뭐, 두나무 이야기도 있죠, 요즘에는. 두나무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뭐, 겹겹이 겹쳐서 좋은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액면 분할을 하는 날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유통 물량이나 액면 분할 첫날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보통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분께 이제 오늘 상승하지 못할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변인. 네, 일단 액면 분할 이슈 다시 꺼내왔는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는 그래도 상장하고는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좀 부진했다라는 쪽이 일단 무게가 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11만 2천 원 시작이죠. 한 10만 원대 한 밑으로 신규 매수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보유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혹시나 네.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금 단기 변동성은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제 밀리면 사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그쵸. 이쪽은 올해 작년에 4분기가 생각보다 좀 못했습니다. 적자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까지 했었을 때는 성장세는 이어지는데 12개월 PR을 예상된 PR을 계산해 보게 되면 85배입니다. 작년에 100배가 훨씬 넘었다가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부담은 된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항상 성장주에 대한 PR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게 되면 이 높은 PR은 성장이 앞으로 2년 뒤 가게 되면은 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만 갖고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 살짝 네이버는 또 PR 40배 정도 네. 싸네요. 네. 카카오에 비해서 싸네요. 카카오에 비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오늘 코인베이스 상장했던 부분들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만큼 좀 밀렸었죠. 그렇죠. 그 시초가보다 밀렸다는 부분들도 오늘 카카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임순혜 대표님은 카카오 오늘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떤 의견이세요? 전 뭐 그렇게 오늘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뭐 의외로 지금 이제 전부 다 그 불량 부담에 대한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물량 부담에 대한 이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아니라 아마 뭐 한 1, 2주 정도는 아마 계속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좀 얘기 전에 이제 말씀을 김민수 대표도 하셨는데 코인베이스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 이슈가 좀 뭐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뭐 그 상장한 다음에 뭐 429달러 갔다 이제 328달러는 최종적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기준 주가를 처음에 잡았을 때가 이제 250불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25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뭐 328달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으로도 이제 8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상으로도 그렇게 뭐 예상 물론 이제 천억을 지금 예상을 해서 장중에는 천억을 갔다 왔지만 네. 그렇게 뭐 크게 뭐 밀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두나무도 오늘 시장 관련주들이 아마 오늘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카카오가 한 2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오늘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승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분에게 요걸 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오늘 주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음 주에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한 달로 조금 더 늘려봤을 때 다음 달 5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카카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한 겁니다. 네, PD님이 시키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단기, 중기는 하락으로 무게를 두고 싶고요. 예. 오늘, 다음 주에는 하락할 네, 것 같다. 네. 그리고 장기로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혜 대표님은요? 네, 저는 뭐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 대신 이제 일주일은 조금 이제 하락 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뭐 1개월 이상 뭐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뭐 상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의견은 좀 엇갈리셨습니다. 김수 대표님은 오늘은 좀 하락할 것이다.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그리고 한 달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의견이 비슷하셨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조정 나올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 달 그 뒤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오늘 일주일 후 한 달 후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맞추면 상품 있나요? 뭐 한번 PD님께 제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밥이라도 사드리는 걸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에 대한 한 줄평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카카오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서브가 나가고요. 네, 준비되셨죠? 예,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단 염두에 두자.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하락할 때 기회운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네이버가 더 싸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이버를 더 공략하는 것도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우셨다가 옆으로 네이버를 주시는 신공을 보여주신 김민수 대표님. 카카오를 그래신 살 때는 10만 원 언저리나 좀 내려갈 때 하락이 나올 때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 뭐 회사 자체가 좋고요. 또 IPO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요. 뭐 장기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순재 대표님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조금 뭐 높게보다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오늘 세워드렸습니다. 거래가 재개가 되고 액면 분할로 오늘 11만 2천 원의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제 또 카카오 사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많이 지금 오늘 시장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카카오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전망을 알려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분을 포함해서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은 긍정적으로 카카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여러분들도 카카오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오늘 카카오의 액면 분할 상장 첫날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진짜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2 카카오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